shut up and sit down. 조박사의 피싱랩입니다. 오늘은 참송어 찾아 3만리입니다. 루어 낚시 장르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르라 그러면 역시 산천어 낚시인 것 같아요. 뭐 물론 제가 쏘가리 끄리 낚시로 시작은 당연히 했지만은 심산유곡의 그 진짜 계류, 계곡의 계류 낚시를 무척 좋아합니다. 산천어, 열목어 아주 좋아해요. 요즘은 쏘가리 낚시도 계류 낚시라고 그러더군요. 근데 저는 그거에는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. 대류 낚시 그러면 역시 깊은 산속에 진짜 계곡의 계류에서 산천어 또는 열목어를 노리는 그 장르가 저는 계류 낚시라고 강조를 하고 싶네요. 아, 산천어하고 송어가 같은 어종인 건 다 아시죠? 아, 뭐 물론 그냥 송어 이렇게 부르는 그 무지개 송어 그거 말고 진짜 참송어 그냥 송어를 말합니다. 아, 산천어는 3년생이에요. 3년을 삽니다. 태어나서 3년째 살라느라고 죽습니다. 그게 자 일생의 사이클이에요. 그 일생을 보면 태어나서 한 1년쯤 계곡의 그 계류에서 살다가 얘네들이 이제 영역 자리 싸움을 하는 모양이에요. 그러다가 그 자리 싸움에서 밀려난 개체들이 쉽게 얘기하면 루저들이 변신을 하게 됩니다. 살 곳이 없어지니까 그냥 도태되는 게 아니라 바다로 나가기로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. 드넓은 바다로 나가게 되는데요. 이렇게 해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게 경쟁에서 진 루저가 아니라 오히려 잘 된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자들 말에 의하면 영역싸움 경쟁에서 진 개체들이 바다로 나간다라는 얘기를 하더군요. 아, 그렇게 이제 바다로 나가기로 결정한 개체들은 모습이 좀 바뀝니다. 원래 산천어 그럼 이렇게 파마크가 이쁘게 있고 알록달록한 그런 모습인데 그게 싹 가려지는 반짝반짝한 아주 은색 비늘로 싹 몸이 덮여요. 그걸 은모화 스몰트라고 부릅니다. 그리고 이제 바다로 나갑니다. 바다로 나간 산천어는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성장하나 봐요. 그러면 이제 덩치가 엄청나게 커집니다. 계곡에 남아있던 산천어는 다 자라 기껏해야 한 뼘에 25cm, 좀 커야 30cm 정도인데 바다에 나간 개체들은 그거의 두 배 그 정도 커집니다. 바다에서 온 송어의 덩치는 뭐 4, 50cm, 40cm, 50cm 이만하죠? 물론 그 외국에 뭐 일본이나 극동 러시아의 그 뭐 특정 지역 강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커져서 7, 80cm나 되는 사쿠라마스, 시마, 송어가 그 정도 크게 달한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. 일본에서는 그 바다에 나간 송어가 벚꽃이 필 때 다시 강으로 돌아온다 해서 사쿠라마스, 철쭉이 필 때 돌아온다 그래서 사츠키마스라고 그러고 이렇게 불러요.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일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그 동해로 흐르는 강들의 하구는 겨울부터 봄에 걸쳐가지고 수량이 좀 적다 보니까 하구가 이 모래톱으로 파도에 밀려 모래로 이렇게 거의 막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뭐 저 큰 비가 오거나 장마철이 돼야 이제 수량이 늘면서 그게 이제 뚫려서 바다로 물이 잘 흘러내려가요. 그래서 그때 하구가 개통이 돼야 이제 그때 송어들이 바다에서 머물고 있던 송어들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. 옛날 제가 대학생 때 1980년대 중반인데 여름철에 친구들하고 저 어성전천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. 낚시를 하다가 조그만 계곡이죠. 이렇게 큰 그 소에 이만한 송어가 한 마리 들어와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. 이제 숙소로 돌아와서 동네 아저씨들한테 송어 봤다. 바다에서 올라온 송어 봤다. 그랬더니 아저씨들이 그물 들고 다 출동을 하더만요. 뭐 그런 기억이 좀 남아 있습니다. 어쨌든 송어가 봄철이든 여름철이든 강으로 돌아오면 그 바다에서 완전히 은색이던 그 몸통에 그 은색 비늘이 차츰 떨어져 나갑니다. 그리고 다시 그 알록달록한 산천어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게 돼요. 그러다가 이제 가을철 산란철이 돼 가다 가면 혼인색을 띠면서 더 얼룩덜룩한 무늬가 짙어집니다. 순놈의 경우는 이 주둥이가 이렇게 연어처럼 휘어요. 2000년대
초반과 중반까지 그것도 뭐 벌써 20년 가까이 흘러버렸습니다만 삼척 50천에 가을이 오면 이런 그 큼직한 그런 송어 사체들이 산란을 하고 이제 죽은 사체들이 마치 저 양양 남대천에 연어가 산란하러 와가지고 죽은 것처럼 여기저기 산란을 마치고 죽은 송어의 사체가 목격이 되곤 했습니다. 산란을 마치면 산천어는 그 송어는 일생을 마치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다른 생물들의 영양분이 됩니다. 이거 다 우리나라 강원도에서 벌어진 일이에요. 근데 요즘은 참 보기 힘들어졌죠. 그때까지만 해도요. 그러니까 20년 전, 15년 전, 20년 전만 해도 대류어에 산천어에 관심 있는 낚시인들이 많지 않았어요. 훌라이 하시는 분들만 조금 이렇게. 그랬던 터라 산천어 자원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. 당시에는. 제가 국내에서 이렇게 자연산 송어를 잡아보려고 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. 뭐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한 이유는 우리 근해에 송어가 많아요.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. 그 증거는 이제 봄철에 여러분 혹시 속초에 가실 일이 있으면은 그 시내에 있는 그 중앙시장 한번 들려보세요. 거기 어물전들의 가끔 그 꼭 3월, 4월쯤인데요. 어물전에 그 송어 생물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. 연안에 그 그물에 든 송어를 이렇게 이제 팔고 있는 거예요. 뭐 물론 그대 다 안 팔리면 이렇게 배를 째거나 등을 따서 이렇게 펼쳐서 건조시켜가지고 건어물 쪽에 또 송어 말린 것들을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또 봄에 이렇게 시장만이 아니라 그 선상낚시, 이면수어 낚시나 가자미 낚시에 그 카드채비를 쓰는 그 낚시를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송어가 의외로 자주 낚이곤 합니다.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 근해에 송어 자원이 있으니까 제가 이 오랜 세월 동안 송어를 많이 잡으려고 노력을 했어요. 근데 이렇게 바다에서 진짜 올라온 송어를 잡은 거는 지금까지 딱 두 번밖에 없습니다. 양양 남대천에서 한 마리, 그 삼척 50천에서 한 마리, 2007년, 2008년 그때입니다. 계속 미련을 못 버리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이렇게 뭐 아마도 우리나라보다는 북한 쪽에 더 소상하는 개체가 더 많다고 생각은 합니다. 그렇겠죠. 그래서 저의 그 송어 찾기 3만리 여정은 외국으로 이어졌습니다. 극동 러시아로 송어를 찾아 떠났었습니다. 그곳은 아무르강이 보이는 카바로브스크를 떠나서 육로로 10시간 정도 이동을 하고 1박을 한 다음에 길이 없는 강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강의 하구로 들어가서 피싱 롯지들이 안내 가이드 해주는 그런 로치들이 몇 군데 있는데 거기에 찾아갔었어요. 그 강 이름은 코피라는 이름의 강이에요. 코피 리버. 러시아어로 송어를 이제 시마라고 부르는데 코피 강이 러시아에서도 시마의 산지로 손꼽히는 장소였습니다. 현지에서 시마는 보트에서도 잡고 웨이딩을 하면서도 낚고 목적한 대로 시마는 많이 낚았습니다.
뭐 그곳에서 우여곡절도 많았지만은 뭐 자동차 퍼지고 뭐 춥고 비 오고 뭐 말 못할 사건도 터지고 그랬습니다. 뭐 그렇지만 식사는 참 좋아서 매 끼 잘 먹고 좀 춥고 그런 로치지만 잠도 잘 잤고 역시 러시아다 보니까 옆에 오두막으로 만들어 놓은 사우나, 습식 사우나에서 사우나도 경험했고 또 우연히 그 까레이스키, 까레이체라고 그러죠. 고려인 후손 앵글로도 만나서 이렇게 서로 그쪽에 이렇게 우리말을 아주 더듬되시지만 좀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영어, 러시아어, 우리말 이렇게 섞어서 하고 뭐 술도 한잔 했고 그랬습니다. 아, 이제 러시아가 유럽에서 전쟁을 일으켜버리는 바람에 이제 전쟁이 끝나더라도 당분간 뭐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이 마당에 다시는 이제 러시아에는 못 가보겠죠. 제 생에 이제는 그렇게 가볼 수가 없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네요. 현지 그 코피강의 산천어의 밀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어요. 잠시 쉴 때, 낙자 쉴 때 그 울트라라이트 장비에 요만한 스피너를 던져서 이렇게 던져가지고 감았더니 한 30마리, 40마리쯤 되는 산천어들이 쫙 루어를 쫓아오더라고요. 그러니 송어 자원도 굉장히 많겠죠. 이런 장소, 이런 강이 있다는 사실에 솔직히 기가 좀 질릴 정도였습니다. 거기를 다녀온 이후에 솔직히 산천어와 송어에 대한 관심이 옅어진 것도 사실입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는. 뭐 여담입니다만 당시 그 러시아, 그 러시아 피싱 로지에서 내장만 이렇게 채취하고 내버리는 킹크랩 이거를 배터지게 먹고 다시는 킹크랩을 먹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질려서.